프랑스 하면 우리는 처음에 그냥 가서 에펠탑이다, 박물관이다, 베르사유 궁전이다 이런 보이는 것만 보다가 점점 더 사람들이 아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저렇게 살아갈까? 또 그 프랑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프랑스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특별히 이번에 올림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하는 것을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번 올림픽을 훨씬 더 많이 흥미롭게 보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신과 의사 이성훈입니다. 최근에 인간의 나라 프랑스라는 책을 저술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유럽에서 강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데는 그들이 통일국가를 이룬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국가를 이룬 거는 벌써 뭐 6세기, 7세기부터 이루었지만은 국가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인적 발달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일국가지. 국민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 발달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프랑스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최강국의 국가로 떠오르게 된 것은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100년 전쟁 이후입니다. 유명한 그 잔다르크를 통해서 거의 질 뻔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에 대한 긍지를 갖고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프랑스가 그러한 바탕에서 이제 유럽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지게 됐죠. 그러나 정체성만 가지고 또 프랑스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프랑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에 있었던 르네상스를 빨리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아주 핵심을 수입해서 그들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또 그에 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격 발달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격 발달과 함께 그들이 통일국가를 이룸으로써 유럽의 최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최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루이 14세의 어떤 절대 왕정을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절대 왕정을 이렇게 정치 체제를 갖게 됐는데 절대 왕정은 인격 발달의 양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야지만 인격이 발달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절대 왕정으로 해서 인격이 또 억압당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이중구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왕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 문학, 인문주의 학문과 또 계몽주의와 여러 가지 예술과 학문을 계속 발전시켜서 절대 왕정과 인간의 자유 또 인간의 사상을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어떤 인격적인 이중성, 좋은 뜻에서 한 가지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균형감각. 그래서 그 속에 어떤 권위와 통제와 또 질서가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또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프랑스의 특징이고 그것이 어떤 절대 왕정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러한 힘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의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뭐 다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고 또 자유와 평등을 이룬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정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투쟁한 어떤 혁명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사실 그 혁명의 주체였던 백성들은 그런 사상적인 이념적인 것이 투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왕정에서 억압되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자유를 찾고 해방을 찾고 그 속에서 뭔가 부강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투쟁하고 힘들게 그 왕정과 싸워서 대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유와 평등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웠다기보다 인간을 찾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찾고 보니까 자유와 평등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 이런 그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불신과 또 차별과 폭력과 또 욕망과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부정적인 것도 나왔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 나온 것 같습니다. 인간을 찾는다는 것이 마치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간의 좋은 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찾아가고 알아갔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아닌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혁명 이후에 거의 뭐 100년, 150년 동안 많은 혼돈기와 갈등과 투쟁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보다도 인간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찾다 보면 인간 속에 그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아프고 힘든 것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 또 사상에서 탁월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인간을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초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그들만의 그러한 예술과 사상과 문학과 그런 그들의 특별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혁명의 어떤 정신이다,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찾자,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을 찾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올림픽을 100년 동안 열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올림픽이 필요하고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인 것은 사실이고 또 프랑스 국력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인데 그들은 그동안 왜 그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도 한 100년 만에 했으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또 보이콧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너무 프랑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와 또 인격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도 인간을 불편해하고 자기 삶을 뭔가 방해하고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알러지 반응을 하듯이 예민하게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인류의 축제니까 우리가 참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또 반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추하기에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사실 예전만큼 국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또 계기,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프랑스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 프랑스는 아직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베르탱이라는 사람도 올림픽을 시작하는 사람도 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첫 올림픽이 연 것도 사실은 그리스에서 먼저 1896년에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상징적이고 제대로 된 올림픽은 파리에 있었던 올림픽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올림픽은 우리가 시작한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00년 전에 1924년도 올림픽이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근대 현대 올림픽으로 발전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프랑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올림픽을 맞는 것은 그냥 다른 국가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맞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올림픽을 원래 정신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어떤 프랑스가 올림픽의 주인이야라는 어떤 것들은 어떤 걸 과시하고 선포하려는 어떤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번에 프랑스가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올림픽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 지금까지 올림픽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 앞으로 나갈 올림픽의 방향에 대해서 뭔가 프랑스가 선도하고 뭔가 방향을 이끌어 나가려는 어떤 그 프랑스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 어떤 그런 것들이 발동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500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과 세계의 어떤 제강국으로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특별히 지난 200년 동안은 프랑스가 인류 문명에 그 미친 영향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습니다. 어떤 세계 문명을 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럽이 조금 쇠퇴하는 것처럼 프랑스도 같이 이제 쇠퇴하고 인격 발달로 보면은 장노년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격 발달을 장노년기에 들었으면 이제는 뭐 쓸모가 없구나 그냥 조물로 가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격 발달이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노년기는 노년기대로 또 발달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좋은 영향력을 분명히 세계 문명에 세계에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사실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프랑스가 지혜를 좀 내어놔야 되지 않을까. 프랑스가 가장 오래 했고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 장단점을 다 이렇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런 인류의 앞으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어떤 이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노년기가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초월, 초현실적인 기능들이 발전하게 되고 또 통합을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그동안 인류 역사들을
또 서로 이념과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현실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인류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좋은 또 지혜를 프랑스가 또 마련해 주고 또 프랑스만큼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